네. 제가 주로 지금 어인일 부총장님께서 던지신 세 가지 과제에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교양 필수 과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참 여기 그 소위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이세분 패널 앞에서 이 과목을 얘기하기가 좀 뭐한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치학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가르치는 게 이게 제가 태어나서 또 우주의 빅뱅까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취지는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저희 이제 경희학원의 설립자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의 어떤 철학 그것을 그러니까 고갱의 그림 보면은 세 가지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상상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50년 전에 이렇게 타임캡슐에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될것 같니 아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GDP는 얼마 될것 같니 이렇게 타임캡슐을 묻었다가 얼마 전에 또 개봉도 했었어요. 흥미로운 실험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보다 더 앞서서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총장님께서 한번 지금이야말로 문명의 전환기인데 한번 그런 50년 후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실험을 얼마 전에 했었고 센터장님께서 아까 인용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한번 근데 이거를 한번 그 어떤 행사로 끝이지 않고 이것을 일상적인 과목 속에서 녹일 순 없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저희 사이버대학에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본 게 지구의 꿈이라는 과목으로 그것이 귀결된 거예요. 처음에 그 과목 제 이름을 정하니까 학생들이 이건 또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거 어려울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우리 인간의 근원, 그러니까 어떤 지구, 그러니까 인간의 꿈 이전에 지구의 꿈이란 시각에서 한번 사고를 전환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지구적 시각, 그 지구의 꿈이라는 제목 자체가 제가 토마스 펠이라는 위대한 문명 철학자로부터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한편으로 이것은 지구라는 시각, 그 다음에 제가 한몇 세션이 지나면 세계 시민의 시각,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시각.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시각 이렇게 레벨을 다운시키면서 16차 시까지 쭉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주로 뭐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클립,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얘기할 타임에는 이제 그런 좀 방법을 쓰고 뭐 이렇게 드라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업과 미래학을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희 사이버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제 수업이 필수기 때문에. 그 미래 설문에 응답해야 되고 분석하고 같이 수업에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학교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런 back to the basic 인간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것을 뭔가 인간의 잠재력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 이어가고 그것을 계속 의미망 분석을 하면서 대학 정책에 활용하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고 지금 한 1년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좀 굉장히 조회한 수준인데 한번 그래도 감히 생각하는데 전 세계 대학에서 지구 시민 교육과 미래학을 결합한 어쩌면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는 그 빅뱅의 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제가 가를 게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들을 좀 초빙해서 진짜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